우리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빙하는 19세기 후반에 비해 절반이 되었고 최근 10년 동안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지구가 아프다고 우리들에게 보내는 신호겠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로 인해 뜨거워지는 지구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라는 것은 조만간에 미래 멀지 않은 그 미래에 고갈되어질 그 연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또 남용해옴으로써 해서 환경 피해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야 될 아주 소중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경 피해를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에너지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한 말인데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와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금전적인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피해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면 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컴퓨터는 안 쓸 때 끄고 집에서 물을 아꼈어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했어요. 일회용 물품 안 사용하고 재활용품 사용하고 컵은 머그컵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지금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지구를